안녕하세요. 복싱 알려준 남자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링 위에서 사용할 세 가지 마법입니다. 스파링할 때 가장 힘든 상대는 바로 링 위에서 여러 가지 마법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대일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마법의 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서 보듯이 마법의 약이 든 병 세 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병에는 페이크를 위한 마법의 약이 들어있고요. 두 번째 병에는 움직이는 속도의 불규칙을 위한 마법의 약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병에는 공격 각도를 조절하는 마법의 약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이 세 가지 마법약을 마법의 항아리에 넣어서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마법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싱을 배웠지만 마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이 세 가지 마법을 링 위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타고난 마법사입니다. 하지만 이런 마법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스파링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마법을 섞은 마법의 약을 영상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신 후 스스로 자신만의 콤보 동작 속에 이 세 가지 마법을 넣어서 만들어보고 반복 연습해서 스파링할 때 써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도 곧 링 위에서 상대가 싫어하는 까다로운 스타일의 마법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느린 동작으로 영상을 보신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대에게 잽을 길게 던지다가 앞손 잽을 던지는 척 상대를 속이는 페이크 동작을 취합니다. 상대는 첫 번째 잽에 대해 파링이나 회피 동작을 이용해 차단을 하고 연속적으로 잽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마 커버링 또는 방어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. 그리고 페이크 동작 후부터 한 템포 빠르게 바로 왼쪽으로 한 스텝 이동하면서 각도와 위치를 바꿉니다. 이때 상대는 아직 본인의 앞에 상대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템포 빨라진 속도로 전진 스텝을 이용해 원투를 던집니다. 예상치 않은 각도에서 나오는 원투 공격에 상대는 무방비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.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가지 의미가 담긴 이 콤보는 상대를 힘들게 하기에 충분한 공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이번 영상에서 콤보를 연습해보고 스스로도 콤보를 만들면서 그 안에 세 가지 마법을 넣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. 스스로 콤보를 만들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복싱에서의 타고난 본능은 실수를 통해서 키우게 됩니다. 자신이 만든 콤보를 이용해 링 위에서 몇 번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도 복싱이 좋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